설날의 첫날이자 3.1절인 오늘 잘 보내셨나요? 이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광복이라는 봄을 믿어 의심치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초콜릿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달콤하면서도 취향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고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수제 초콜릿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아휴, 힘들다 힘들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분 업 시켜드릴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게 되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힐링의 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달콤함의 대명사, 한 입만으로도 행복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초콜릿. 뻔한 달콤함이 아닌 상대방의 취향에 따라 기념일에 따라 직접 만드는 세상 가장 달콤한 선물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선물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덩달아 바빠진 이곳. 졸업과 새학기 시즌인 요즘은 더욱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저 올 줄 알고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야, 이게 뭐야? 이 꽃다발이 아니라 초콜릿으로 만든 꽃다발이. 저는 살면서 진짜 이렇게 초콜릿 꽃다발 처음 보는데, 근데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것도 다 초콜릿이에요. 저게 다 초콜릿이라고요? 초콜릿은 주 원료인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기도 하지만요. 무엇을 첨가하고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모양과 맛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초콜릿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초콜릿의 매력에 빠진 쇼콜라티 황혜빈 씨도 영감을 얻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은 기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초콜릿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탄생한 초콜릿의 종류만 무려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저에게 추천하고 싶은 초콜릿이 있다면? 커피 좋아하세요? 전 커피를 별로. 근데 이거는 드셔보시면 커피를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얘는 에스프레소 봉봉인데 에스프레소가 3mm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쓴맛이 나다가 끝에는 초콜릿이랑 어울려져서 카페모카 같은 맛이 나요. 대신에 한 입에 드셔야 돼요. 입안을 강타하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쓴맛. 황량하네. 하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초콜릿의 달콤함에 녹는다 녹아. 이게 커피의 맛이라면 저도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맛있네. 진짜 커피 잘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혹시 또 있어요?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소문 났나요? 이 생초콜릿이 흑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이게 생초콜릿이에요? 네네네.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생초콜릿. 제조 후 3일 정도의 숙성을 거치면 그 맛과 식감은 비교 불가. 쫀득쫀득한데요? 네네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죠. 달지 않고 식감이 젤리와 초콜릿 사이 정도 약간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녹아서 또 사라지네. 이 맛있는 초콜릿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은 게 저도 혹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가능한가요? 네네네. 가능한데? 네네. 초보자도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작업대가 좀 특이하네요. 아, 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아, 대리석에서 원래 작업을 해요? 아, 네. 온도를 차갑게 식혀줬다가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식히려면 이런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작업을 해야 잘 식거든요. 어떤 거 만들면 됩니까? 망디앙이라는 초콜릿이고요. 네. 네, 영어 이름은 스튜던트 하버라고 하고요. 네. 학생들이 먹은 밥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콜릿 만들기 중에 레벨이 0이에요. 저를 너무 쉽게 보신가요? 녹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은 제가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수제 초콜릿 처음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예, 알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삼순이가 네. 초콜릿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때 아 이게 되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할머니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김삼순이 되어서 현빈 씨를 만날 생각이 아니셨나요? 아. 자, 초콜릿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된 게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초콜릿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서 여기 위에 작업대를 이제 불로 이렇게 닦았고 그리고 3분의 2 정도를 네. 대리석에다가 붓겠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유, 흐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어이구야. 이건 다크초콜릿이고요. 카카오 함량이 59% 정도 됩니다. 네. 펼쳐서 아이고야.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야. 식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네. 얘를 이제 가운데로 끌어 모으면서 끌어서 밑에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뒤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뒤로 한 번. 이야.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네. 초콜릿이 온도를 안정화시켜줘야 네. 맛있고 예쁘게 탄생을 하거든요. 쭉쭉 펼쳐서 네. 이제 가운데로 뭐가 동아지 펼치듯이 쭉 쓸어 담아. 잘하시네요. 처음 치고는 잘하시네요.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하신가요? 식히지 않은 초콜릿이랑 네. 합쳐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섞어주는구나. 분자가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초콜릿이 과학이네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네네, 맞아요. 밥 먹는 손에 엄지검지 사이에 이 짤주머니 매듭을 이렇게 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껴주고 네. 밑에 손은 네. 이렇게 휙 들어주는 손이에요. 네. 커트하는 손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 손으로 짜고 네. 밑에 손으로 들고 짜고 들고 짜고 들고 이렇게 짤주머니를 잡고 바닥에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입구를 꾹 눌러서 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짜주고 네. 살짝 흔들어서 네. 윗면을 조금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토핑들을 올려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토핑 올릴 때 네. 이제 약간 욕심을 많이 부리셔서 많이 올리시면 네. 굳힌 다음에 토핑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넓게 펼쳐서 색깔만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방법만 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수제 초콜릿.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으니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야, 이게 예술적 건강이 필요하네. 소중한 분들한테 초콜릿으로 선물 많이 하셨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아, 네. 저 남자친구한테 선물 많이 했죠. 아, 그 남자친구가 지금 혹시? 예,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빈이신가 봐요. 아, 예, 맞아요. 아, 현빈 씨에게. 네. 아,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졌죠. 아, 네. 초콜릿은 사랑이다. 네, 맞아요. 아, 이제 사랑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굳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건 다 굳었어요. 네. 이거... 템퍼링이 잘 됐기 때문에 네. 1, 2분 안에 다 건조가 끝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완성! 이렇게 잘 만든 건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나거든요. 오, 네. 아, 지금 제가 진짜 잘 만든 거네요, 지금? 네네네. 먹기가 아까운 그런 느낌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네. 제가 만든 초콜릿 먹어볼게요. 망디양이 과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봉주?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소중한 분들에게 뭘 선물할까 고민하신다면 직접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은 수제 초콜릿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눈과 입 모두가 즐거운 달콤한 초콜릿의 유혹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으랴. 정성이 담긴 수제 초콜릿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행복의 시간을 선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돈만 내고 먹고 가는 식당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소통의 채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너 정말 이거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됐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게 들어, 맛있게 들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끝.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달팽이 식당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식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뭐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은 가만히 또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해서 묻어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슬플 때마다 이 노래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맨꽃이요. 아름답다. 너무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 가까운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걸렸죠. 단골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안 그랬으면 뭐 벌써 문 닫았죠 뭐. 난 그 30대 청년들의 생각의 결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난 이런저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다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지. 뭐 그래 된 것 같아.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식당이 저한테는 아니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짜 어쩔 때는 아빠고 친구고 형이고 음식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도시의 풍경은 처음 봤다니까.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동네에 가게마다 전부 다 문 다 닫았어.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문 닫았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죠.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밖에다가 글씨를 써서 붙였죠. 힘내라 대고. 어떤 식으로
거꾸로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고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이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다가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입지마기를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노력을 하시면 되고 초반에는 이제 판매의 개념보다는 홍보의 목적으로 이제 방송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매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자기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걸려야 하는지 어려워하셔서 1차적으로 지금 상품 카테고리가 잘 걸려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를 많이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 이 SNS의 물결 속에 예, 우린 저 변방에 밀려나 있는 그런 그 존재감 같은 걸 느끼고 있죠. 아이들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와 놀랍다, 새롭다. 내 정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거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집에서 이제 제가 10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콩을 볶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콩을 섞고 이렇게 핸드드립을 내려서 커피를 만들어주면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됐죠. 정원 씨, 요거 넣어주세요. 예. 밀키트라는 말 자체는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가 밀키트를 하리라고는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소장님 밀키트 한번 해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 나도 밀키트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밀키트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동원 씨가 저희들에게 밀키트 하는 그 어려운 과정 동참해서 우리를 이끌어줬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손님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제가 손님으로서 소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그래서 같이 부딪혀보기로 하고 밀키트를 시작하게 됐죠. 이런 저희의 사연이 미담 같은 걸로 남아서 삶에 지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 될 거야. 난 그렇게 될 거야. 물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밀키트, 메뉴 밀키트, 그래서 빵커피 이렇게 해서 오프닝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거 대략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머릿속으로는 좀 했는데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주쳐 봐야 될 것 같고 긴장은 많이 되죠. 날씨도 춥고 덜덜 떨리는구만요. 자, 하이, 큐. 반갑습니다. 동백우동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는 집에서 그럼 간편하게 그럼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맞지.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댓글 보니까 모밀 너무 궁금하다고. 아, 모밀 그렇지. 예. 그럼 넘어갈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드시고 가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모르겠어요. 모밀 소바의 성지가 될 거예요. 성지 순례하러 오십시오. 성지 순례하러. 이 온라인은 지역의 제한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원두 향이 싹 와요. 그럼요. 올려놓고. 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동님, 자 이거 한 잔씩 드십시오. 네. 시작해. 흐르는 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 법이죠. 물이 흐르다가 어떤 벽을 만나거나 돌을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 그 자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시 흘러가요. 흐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흐르십시오. 자, 이번에는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스트릿댄서 열기가 대단하죠? 강원 강릉에도 스트릿댄서에 푹 빠진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저 춤이 좋아 열심히 땀 흘리며 무대에 서는 아이들. 취미로, 때론 입시 준비로 각자 사연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이유는 바로 춤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즐겁게 춤추며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릉의 힙한 청소년 댄서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엔 그야말로 댄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요즘 가장 핫한 건 바로 댄스 아닐까요? K-스트릿 댄스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그 열기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랑곳 없이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로지 춤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 네, 진짜 잘 춘다. 지금 어린 친구들이 춤추는 걸 제가 구경하고 있는데요. 이 열기가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촬영할 친구들이 맞나요? 암요 암요. 오늘의 주인공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노제나 아이키, 허니제이 저리가라인 강릉 청소년 댄스팀 하슬러입니다. 창밖은 영하의 날씨, 하지만 연습실은 사막 한가운데만큼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니 그런데 팀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강릉의 옛 지명인 하슬라가 아니고 하슬러라고요. 강릉에서 이제 말하는 하슬라라는 이름과 힙합 용어 중에 허슬러라는 이름을 합쳐서 하슬러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상이요? 그 대상이요. 대상인데 네. 아, 네. 대한민국 청소년 스타 페스티벌이라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끼 있는 청소년들 모두 총집합. 댄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눈이 반짝인 하슬러 친구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불과 14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안무를 짜고 멋진 무대를 꾸며 당당히 1등을 거머쥐었다는데 프로 댄서 저리 가라 카리스마 넘치게 춤추는 멤버들. 이들이 바로 오로지 춤이 좋아서 함께 호흡하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댄스팀 하슬러입니다. 저는 올해로 14살 되었습니다. 아니요, 잘 추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되게 어릴 때 조금씩 방송 댄스 배우다가 전문적으로 배운 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로 음악방송 무대에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확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뛰어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낸다는 뜻을 담은 팀 이름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춤을 배우고 멋지게 무대를 채우는 친구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춤이 좋아서 무대를 즐기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김희진 리포터도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잘 추지는 못하지만 이 잘 못 추는 춤을 여러분께 좀 배워보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잠깐만요, BTS 아이돌이요? 이거 괜히 시작했다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어요, 희진 씨? 네, 처음에 발을 이렇게 어깨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시고 팔을 이제 무릎을 내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발을 빠졌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배 넷째 감으시면서 팔을 뻗어주세요. 5. 오호, 일단 유연성은 합격. 7. 에, 잇 할 때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고개는 밑에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댄스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면 댄서분들의 멋있는 배틀 장면, 배틀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빼는 법 없는 당당한 하슬러 댄스팀. 온 김에 배틀 한번 화끈하게 붙어볼까요?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는 화려한 기술과 날렵한 몸동작. 아우, 10년만 젊었어도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네 그냥. 어려운 동작도 물 흐르듯 자연스레 연출하는 센스 가득한 표현력까지.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갖추게 된 데는 댄스 스승님의 가르침이 뒷받침됐다는데요. 선생님을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아, 이게 마냥 되게 밝고 되게 그런 선생님인 면도 계시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호랑이같이 엄격한 면도 계시고 때로는 이제 가끔은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저희를 다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고 정말 좋으신 선생님이죠. 개성 강한 친구들을 이끌며 그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때론 누나처럼 때론 호랑이처럼 카리스마를 뽐낸다는 이승혜 선생님. 대회 2주를 남겨놓고 어렵게 말을 꺼낸 아이들을 보고 적잖이 당황도 했다는데요. 처음에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언제냐 했을 때 2주 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것들이 학생들이 저를 믿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래 뭐 해보자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네, 했어서 근데 좋은 결과가 있어갖고 저희 지금 17명 정도 돼요. 네. 대회 연습을 하면서 조금 혼도 많이 냈고 그래서 애들이 각자 이제 부족한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연습이 조금은 쉬워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처럼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슬러 친구들. 사실 대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면 대회 이런 큰 대회를 처음 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이나 맞는 부분을 맞추기는 어려웠는데 애들끼리 이렇게 수업 시간 외에 처음 단합을 한 거라서 더 재밌고 힘들지만 알고 보니 춤 실력 맞는 게 아닙니다. 개성 강한 요즘 아이들이지만 서로 호흡을 맞추고 양보하고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값진 경험이었죠. 이젠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실력은 덤으로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춤은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죠. 일단 이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대견스러웠고 이 강릉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그 하슬러 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은 오디션으로 이제 서울이랑 연계해서 오디션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공연에 많이 설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대들을 조금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춤을 추고 춤을 좋아한다고 하면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춤이냐고 걱정하는 분들 이젠 안 계시겠죠? 지금의 밝은 에너지와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언젠가 TV에서 다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하슬러 댄스팀 파이팅! 자신의 선택을 믿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우스 새로 옷을 지었거든요. 아니에요. 진실한 땀의 가치를 아는 주인공 이윤아 씨. 꿈 많은 농부 윤아 씨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익산시 춤포면 비닐하우스. 베트남에서 온 농부 윤아 씨의 꿈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들처럼 영들어가는 곳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메론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 작년에 메론, 봄 메론 그 아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하우스 농사를 시작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은 유나 씨에게 판매 총각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 주변 친구들이 나서서 유나 씨를 도와줬습니다. 작년에 그 메론도 당도 줬거든요. 개인 판매만 다 팔았어요. 이번에도 조금 심어서 개인 판매 팔라고. 유나 씨가 자신의 확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유. 유나 씨 말이라면 뭐든 오케이인 남편 진석 씨가 있어서입니다. 10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어느새 10살, 9살 두 딸의 부모가 됐습니다. 아, 좋았죠. 좋았으니까 이렇게 결혼했지만은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집사람이 원하는 거는 최대한 밀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즐거워야 나의 행복이거든요. 가정이 행복이고 저 사람이 싫으면 삐지면은 가족이 불행. 아니야, 가는 길이 같이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해. 여기 흙 올려줘야 되는데. 꽂으면은 구멍 나잖아. 나중에 그 안쪽 저기 더 깔아야 돼. 더 당겼는데 여기 한데 와서 비닐점도. 나는 아직은 밖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두 사람이 허다한 대로 따라서는 입장이라. 이로부터 2년이 지나 다시 찾아간 유나 씨의 비닐하우스. 그 사이 유나 씨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영농 후계자 3년 동안 신청했는데 첫해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되거든요. 농지 구입하고 거기는 새로 네 동 지었어요 작년에. 지금 총은 10동이요. 부자시네, 부자. 아, 아니요. 유망한 농업인을 발굴하는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꿈을 품어왔던 유나 씨. 마침내 그 꿈을 이뤘는데요. 덕분에 유나 씨의 하루는 더욱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선정되고 나서 땅 살 때도 힘들고 땅 사고 나서도 하우스 지었을 때도 힘들고 아이 저 항상 뭐 하면은 서류 다 복잡하고 힘들어요. 유나 씨가 새롭게 도전한 일이 또 있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짓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신랑이 가르쳐줬어요. 근데 차보다 더 쉬우더라고요. 유나 씨는 10동의 하우스를 혼자 관리하는데요. 이 많은 하우스를 맨손으로 농사 짓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농사와 관련한 일이라면 어려움 없이 뭐든 척척인 주인공. 늦게 가지 생각하고 한 조금 자면은 또 일어나고 잠 못 자요. 한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고민 많이 해요. 뭔 작물 심어야 되나. 고민 끝에 최근 새로운 작물을 심었는데요. 한국인 밥상에 빠져선 안 될 쌈채소죠. 바로 상추입니다. 바구리 얼른 갖고 와야 돼. 오늘은 두 딸이 유나 씨를 돕네요. 작은 거 따면 안 돼. 아니야, 커. 큰 거도 있어. 두 딸의 눈에는 아직 자그마한 상추잎. 하지만 유나 씨에게는 누가 뭐래도 귀하고 새록새록 재미있는 일입니다. 야. 힘든 일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유나 씨가 바라는 건 올겨울 처음 수확하는 이 상추가 잘 자라주는 겁니다. 어제 몇 박스 따는 줄 알아? 세 박스 나왔다. 엄마 혼자 따기 힘드니까 방학에 시간 많아서 엄마 그냥 도와줘.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두 딸. 하지만 엄마가 바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엄마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훌쩍 자랐습니다. 큰애는 1월 25일 생일이거든요. 그 미리 땡겨서 자기 쉬는 날 일요일이라서 가고 애들 어디 놀이터나 데리고 놀러 가자고. 안 돼. 자기 한번 데리고 가봐. 나는 상주 따야 된다고. 혼자 하우스 10동 살림을 꾸려가는 유나 씨에게 휴가는 사치.
가족 사진에는 늘 엄마의 자리가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나 아빠랑만 가가지고. 아쉬웠어? 네. 거의 다 아빠랑 가요. 말이 끝내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힘들게 일하니까.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저 하우스 하고 나서는 시간 애들이랑 놀는 시간도 없고 어린이날 되면은 작년 애들 데리고 여수에 갔다 왔거든요. 올해도 가려고 하는데 저 지금 걱정, 벌써 걱정이에요. 유나 씨가 새롭게 키우기 시작한 작물은 상추 외에 또 있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쉴 틈 없이 또 다른 하우스로 향하는 유나 씨. 이곳에선 베트남 채소가 자라는 중입니다. 2월 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살피죠. 정읍에 베트남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 농업기술센터에 그분이 와가지고 강사해요. 그거 보여주더라고. 베트남 그 친구가 이거 저거 채소 많이 심었어요. 갓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고수랑. 익산에서 손에 꼽히는 농부가 되고 싶은 주인공. 그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꿈 하나 있어요. 생겼어요. 하우스 잘 지어서 빚도 갚고 집도 새로 지으면 그 희망이에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공. 땅과 땀의 정직함을 믿는 유나 씨는 오늘도 한 발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정말 이 추울 때는요. 몸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포항의 셰프입니다. 조아경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이렇게 춥고 추울 때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 여기 간포나 이쪽 지역에 한창 많이 나는 진저를 가지고 맛있는 것을 할 거예요. 진저리요? 네. 진저리 난다 할 때 진저리 그 진저리는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고 가장 맛이 있는 해조류의 일종이에요. 아, 해조류? 네네. 바다에서 나는. 아, 그 미역 비슷한데 이렇게 동글동글. 네네네네. 아, 그걸 진절이라고 했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요 보통 이 재료를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로컬 레시피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진절이로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요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럴까요? 가볼까요?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머지않아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요즘. 푸른 동해의 맛과 영양을 가득 품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충전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산물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찜도 하고 뭐 그 탕도 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딱히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그 진저리를 가지고 생강밥을 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진저리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한창 많이 나는데 이때에 진저리를 먹어주면 대상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 이제 기초 대사랑 우리가 웅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 대사랑도 길러주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요즘에 딱 먹어줘야 될 그런 그렇죠. 요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저리 생강밥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진저리. 네, 그 다음에 오, 이거 뭐죠? 달래예요. 양념장에 쓸. 아, 달래.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는 고구마 말린 거.
닭가슴살 말린 거, 그리고 이거는 두부 말린 거죠. 이거는 홍합. 그리고 오늘의 또 주연입니다. 생강과 마늘. 그리고 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양념장으로 만들어질 재료들입니다. 자, 진저리 생강밥을 만들어 볼까요? 참기름을 두른 밥솥에 생강과 마늘, 그리고 씻어둔 쌀을 넣습니다. 그 위에 말린 두부와 말린 고구마, 당근과 홍합 등을 얹고요. 다시마 육수를 부어서 밥을 짓습니다. 진저리는 깨끗하게 씻은 뒤 끓는 물에 데칩니다. 적당히 데친 진저리는 찬물로 헹궈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자, 이번엔 양념장 만들기인데요. 달래를 잘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잘게 쓴 양파와 대파, 홍고추도 넣고요. 간장과 다시마 육수를 붓고 잘 섞어주면 끝! 아, 선생님,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데치고 나면은 그 물을 꼭 사용하셨었거든요. 네, 육수로. 그런데 오늘은 이 진저리를 데친 물은 버리시네요. 왜 버리세요? 진저리에 무기비소라는 아주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소량이지만. 근데 우리가 소량이라고 해서 극독소를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고사리처럼 얘도 한 5분간 데쳐주면 그 무기비소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진저리를 데친 물을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 해조류가 좋다더라도 그 물을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그 밥을 지을 때 그 홍합, 그리고 두부, 닭가슴살, 고구마 이 말린 것들을 넣었잖아요. 이걸 좀 꼭 넣어주면 좋다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씨가 추우니까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근육량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부하고 이런 단백질과 이제 요 해조류가 한상적인 궁합이고 해조류에는 요드가 많지만 단백질이 없고 저쪽에는 또 요드 성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밥이 다 되었다면 그 위에 손질해둔 진저리를 듬뿍 얹고 다시 뜸을 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섯과 계란 등의 고명을 얹어주면 맛있고 건강한 진저리 생강밥이 완성됩니다. 거기에 달래 양념장 올려 슥슥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만 남아 있는데 말이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밥을 만들 때 진저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진저리는 이제 밥을 다 하고 뜸 들일 때 위에 이제 얹어서 뜸을 들여주면 좋아요. 아, 마지막에 한번 뜸을 들일 때. 네네네. 아, 그리고 또, 야, 저 양념장이요. 여기 달래가 탁 들어가는 순간 그 향이 벌써 느껴지는데, 이 달래가 또 키포인트라면서요? 네, 이제 해조류는 여기 진저리 같은 경우는 차잖아요, 성질이. 음량의 조화를 맞추듯이, 이제 얘가 차니까 달래랑 이렇게 합쳐주면 굉장히 서로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이제 해조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비벼먹게 됐을 때는 웬만하면 좀 따뜻한 성분으로 그렇지. 양념장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궁합의 대모십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달래 양념장 넣고 잘 비빈 진저리 생강밥을 먹어보는데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맛깔난 진저리 생강밥의 매력에 풍덩 빠진 것 같죠? 맛도 마시고요. 입안에서 바다의 향기와 그리고 이 쫄깃쫄깃한 이 닭가슴살, 고구마, 두부 이런 식감도 너무 좋고요. 달래 향이 지금 추워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막 우클이는데 뭔가 벌써 봄이 온 듯한 그 향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즐겁고 몸에서 벌써 막 기초 대사량이 막 왕성하게 막 그렇죠. 불끈불끈 힘이 쏟는 것 같습니다. 계속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께 정말 그 몸에 기운이 불쑥 날 수 있는 그런 진저리 생강 밥을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계속 먹고 싶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또.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는 진저리. 바다의 맛과 영양을 듬뿍 담은 진저리 생강밥으로 겨울에 움츠러든 우리의 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채워보자고요. 포항의 로컬푸드 진저리 생강밥. 이름이 정말 특이하네요.
우리 제주의 몸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도 요즘 산과 바다에 해초와 산나물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제주의 로컬 푸드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